찬양과 기도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과 기도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 다른 말로 말하면 한국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거 시가서라 말합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인데 여러분 한 가지 살다 보면 그 시를 읽고 싶을 때가 있죠. 요즘 가을에 서점에 가보면 수필집이 있고 시집이 있고 소설책이 있고 영어 어학책이 있고 만화책이 있죠. 그래서 여러 책들이 있을 때에 어저께는 어학책이 마음에 끌립니다. 뭔가 인생을 다시 한번 살고 싶고 이제 놓았던 영어 공부 다시 하고 싶고 또 영어 공부는 이제 마스터했기 때문에 이건 동의가 다른데 하여튼 일본어 공부하고 싶고 중국어 공부하고 싶을 때 어학 교재에 손이 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컵맥을 탈출하고 다 컴퓨터에 손이 갈 때도 있고요. 또 나이가 든 사람들은 결혼에 관한 책들, 아이를 가지는 육아법에 대한 책들인데 어느새 시집에 손이 갈 때가 있죠. 왜냐하면 시는 압축된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세 편의 시를 읽어줄 텐데 똑같이 사람을 그리워하지만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예를 들면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옛날에 그 철수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와 사귀다가 헤어졌다. 나는 철수가 지금 보고 싶다. 이건 역사 기록이죠. 역사서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나가서 나는 친구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사귀십시오. 예언서죠. 다음 세대가 보게 예언이죠. 그렇다고 해서 당신은 2년 후에 좋은 남자를 만날 것이오. 하면 이건 좀 약간 엉뚱한 예언이 되겠죠. 그런 것들. 그런데 이제 친구를 만나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시로 표현하면 느낌이 많이 다르죠. 제가 한 편의 시를 좀 여러분 접시꽃 당시란 시 그 영화 기억하는 동원 시 옥수수밭 곁에서 그 자기 아내의 그 옷을 묶고 돌아오면 자기 아내를 묶고 돌아오면서 지은 시 같은 것은 굉장히 눈물 나는 그런 것이 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 시 중에 제가 누가 이 이메일을 보내주어서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친구가 있었으면 제가 한번 읽을게요. 마을을 울적할 때 저녁 강물 같은 벗 하나 있었으며 달이 저물는데 마음 산금에처럼 어두워질 때 내 그림자를 안고 조용히 흐르는 강물 같은 친구 하나 있었으며 울리지 않는 악기처럼 마음이 비어 있을 때 낮은 목소리로 내게 오는 벗 하나 있었으며 그와 함께 노래가 되어 들에 가득 번진 벗 하나 있었으며 오늘도 어제처럼 고개를 한번 넘고 지쳐있을 때 달빛이 오다가와 등을 쓰다듬어주는 벗 하나 있었으며 그와 함께 시흙 속에서 다시 먼 길 갈 수 있는 벗 하나 있었으며 느낌 다르죠? 뭐지? 어쩌면 내 마음을 그렇게 표현할까 봐요. 시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다른 한편 용혜원 목사님 아시죠? 시행하는 책 많은데 용혜원 목사님 누구를 통해서 용혜원 목사님이 이렇게 사인해서 중요한 겁니다. 저에게 손병희 씨 사인 그 CD도 있고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가을밤이란 시를 한번 읽어줄게요. 이 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아 봄, 여름, 그리고 가을, 겨울 모든 날이 다 하셔도 사랑해도 좋을 수 있다는 사람아 가을밤 비슷한 거죠. 아파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아름다워지는 가을밤 모든 것들이 불빛 밖으로 숨어버렸는데 고독은 내 마음에 찾아와 이야기하고 싶어한다. 한 잔의 커피를 마시며 슬픈 음악을 듣고 있으면 먼 기억에 그리움의 끝을 젖혀서 보고픈 얼굴들이 떠오른다. 됐습니다. 다른 시 한 편을 읽어주세요. 그냥 제가
제가 쓰지 않게 읽어도 되겠습니다. 옛날에 쓴 시인데, 물론 이거는 뭐, 아내에 대한 시는 각각 제가 읽어줬는데, 그냥, 지금은 훈련을 받자면 용평 훈련 학교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용평을 가르쳐서 강원도에 있는 용평을 할 건데, 그곳이 참 아름답습니다. 겨울이 되면 눈이 쌓이고, 봄이 되면 봄인가요? 가을에 봄 같은데, 민들레 이렇게 해갖고, 묻혀먹고, 뭐 그런 훈련입니다. 근데 제가 구기 때, 여러 기회에 가서 강의하는데, 구기 때 강의하다가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냥 쭉 한번 써보고, 즉석에서 써서 읽어주고 정리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대 소중한 사람들, 용평 훈련한 구기생들을 바라보며, 먼 발치 고개 넘어 바닷마을 강로로 향하는 기원전이 눈나리는 마을 이곳 용평, 스키타로 몰려든 수많은 군상들 스틈 사이로 세계의 다리 건너 이곳으로 향하는 그대들이 있다. 그 누가 그대들에게 눈길 하나 주기야만 따스히 바라보는 아버지 조신 우리의 아버지. 지나온 발자국에 매듭 하나 짓고 어렵사리 마음정에 이뤄온 그대의 소중한 사람들. 친자식을 대하듯 잠잠한 사통은 한복자. 눈물 섞인 기도로 영혼 매만지는 간사님. 보고 싶은 마음, 가고 싶은 마음 가슴에 밀어넣고 아기의 도를 이곳에서 축하하는 아빠 훈련생. 인생의 마감 시간 뒤로하고 이순 넘어 인생 새로 출발하는 어느 여인. 서로의 눈빛 속에 사랑 느끼며 함께 뭐 말씀 먹는 인고한 사람. 이번 용평훈련은 스치듯 지나온 생의 여정 정리하고 새를 출발하는 새 출발의 삶이 되어라. 서로의 삶을 끌어안고 함께 울고 함께 우는 사랑의 삶이 되어라. 죽음으로 지나는 불쌍한 인생을 생명에 내리는 구원의 삶이 되어라. 이런 시입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다음에 한번 여러분 시라는 것은 압축적인 언어예요. 사람이 시를 좋아한다는 것은 아직도 감정이 살아있는 거고 그러나 늘 매일 그 내는 말을 시처럼 말하면 골치 아픕니다. 낙에 비지는 이 가을에 커피 한 잔 들고 이야기를 나눠보자꾸나 대단히 멋있어 보이지만 시인이었습니다. 시적인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서, 시적인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서 영화 만든 게 그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그 루어, 그 이름이 뭐죠? 감독 이름이 루어 감독인가? 그 지금 요즘 나온 그 물랑 루주 만든 감독. 그래서 그 로미오와 줄리엣 그 주인공이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 주연이죠. 요즘 나온 물랑 루주는 그 니콜 키드만하고 이완 맥그리거 그 사람이 만든 감독은요, 그 사람이 만든 영화를 보면 언어가 굉장히 막 시적이야. 시적. 뭐. 이 달빛 비치는 밤에 내 마음을 훔쳐가는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잠시 이후 내 마음을 훔쳐가 이렇게 계속 연결돼요. 그런데 대화가 되는 거죠. 내 평소에 너무 그렇게 말하면 그 영화의 감이 났죠. 골치 아픈 거죠. 그러나 가끔 시적인 표현을 쓰고 싶은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 안 백성들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화나니요? 그걸 시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압축적인 언어. 어쨌든 너무 감사해서 오 하나님 왜 하니? 하면 타고나는 거고 오 하나님 하면 자기 인생을 향해서 오 하나님 하면 감사스러워야 되는 거고 자연을 바라면서 오 아 하나님 하면 이게 찬양시가 되는 겁니다. 밤풍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아 하느님 하면 이게 찬양 시간이 되는 거죠. 왜 하느님 단어를 내고 오 하느님 하면 감사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자기 마음과 삶의 형태를 압축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싶은데 그런 것이 바로 찬양으로 기도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시가서입니다. 시가서. 시가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욥기 10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오늘 이 시가서에서 시가서에서 배우기로 했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서 시인이 되길 축복합니다. 입으로 쓰는 시보다 중요한 것은 인생으로 쓰는 시가 더 아름답습니다. 한 가지 먼저 축복하고 시작하면 여러분의 오늘 얼굴빛 속에서 시가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 그런지보다는 오 하나님 상대방 얼굴을 보면서 아, 왜 하나님 이렇게 맞이하게 바랍니다 얼굴을 보면서 왜 하나님 그렇지만 또 아 하나님 이렇게 쓰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시이죠 제가 한번 시를 한번 쓰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 그냥 사람에게서 오셨는지 아 시작 시중에 가서 시에 한 편씩 사서 이걸 읽을 겁니다. 요즘 시는 참 좀 어려워요. 주지시, 주지시에서 현대시 같은 걸 읽으면 굉장히 고민하고 읽어야 돼요, 현대시. 근데 여러분, 현대시가 어려울 때는 1920년대, 30년대, 40년대에 서정 시인들의 시를 읽으면 시의 맛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서정 시를 읽으면 시가 맛있고 귀한 곡도 좋고 그걸 넘어서 이제 우리 현대시가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하여튼 읽고 싶어요. 자, 보세요. 저희가 얘기보다 제가 이말 썼는데 옆에다가 하나 써놓으시죠. 하나님은 사람의 가슴 속에 시를 주었다. 써보죠. 하나님은 사람의 가슴 속에 시를 주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가슴 속에 노래를 주었다. 노래를 70페이지 넘겨보면, 70페이지 넘겨보면, 구약의 시가 유명 가운데, 시가 다섯 개 있죠? 시가 다섯 개 읽어볼까요? 시가 다섯 가지 읽어보세요. 시작. 욕기 10편 4만 5사 아가. 시작. 욕기 10편 4만 5사 아가. 아가는 아가에 대한 노래가 아닙니다. 아가에 대한 시가 아닙니다. 오, 미아가 그게 아니라, 아름다운 아, 노래가. 아름다운 노래다. 아가서. 요즘 아가서가 마음에 와닿는 사람이 있겠죠. 데이트하는 사람. 정말 기가 막힌 시입니다. 기가 막힌 시. 아가서 노래에 와닿는, 마음에 와닿는 놀라운 역사가 이 가을에 있을지어다. 아가서리가. 자, 보세요. 71페이지 이제. 줄거리요약을 읽어볼까요? 줄거리요약. 결혼하고서도 마음에 안 사람, 아, 그럼 가면 되냐. 줄거리요약. 봅시다. 시가서는 세 가지 주요 이름. 미쳤어요. 세 가지 주요 이름. 네 가지의 대표적 기법으로 된 다섯 권의 책이다.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유형이 있고요. 또한 네 가지의 대표적 기법이 있다. 그러니까 히브리 시의 세 가지 유형을 보십시오. 서정시, 교훈시, 극시인데 먼저 시가서는 다섯 가지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붙일 때 시작 욕기 그 다음에 시편 그 다음에 잠언, 잠언, 그 다음에 또 전도서,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서, 아가서입니다. 욕기 10편 잠언서 아가서 때, 물론 이것이 다는 아니지만, 이 중에는요, 이 시 중에는요, 서정성을 가진 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노래, 뭐 하나님을 향한 노래든지 사람을 향한 노래든지 그래서 노래 서정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훈 시를 통해 교훈하듯이 잠언 같은 거 있죠. 보십시오 일단. 그 다음에 하나는 극시. 극시는 뭐냐면 이야기가 주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 시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 예를 들면 섹스피어 작품 같은 것들이죠. 시적인 언어로 그 연극을 만들어가는 거죠. 시적인 언어로 드라마를 연재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급시다. 급시의 대표적인 것은 욕기입니다. 자 이제 장식기를 한번 해볼까요? 장식기. 줄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욕기는 어디에다 걸어야 되겠습니까? 급시에 되겠죠. 급시. 그래서 나의 날이 그 슬프나 힘들구나 그러면 친구들이 와갖고 너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원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지만 너가 잘못했으니까 고생하지 욕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노라 그러다 보니까 욕이 참 재밌어요 잠깐 볼게요 38장부터는 욕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하나님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악어를 잘하느냐 하마이지 나보다 더 잘하느냐 하나님 굉장히 희한하네 보면 내가 악어를 아느냐 하마를 아느냐 짐승이 새끼 만든 걸 아느냐
막 그러니까 놈이 모르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복주는데 참 그걸 욕을 그렇게 지가 있을 때만 다 놓고서 다시 보면 이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사람, 또 자신과 자신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이 갖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도시의 대표는 뭘까요? 아가서죠. 아가서. 아가서는 뭐예요? 솔로몬과 술람의 여인과의 노래인데 좀 이따 읽어볼게요. 솔로몬 술람의 여인을 향해서 노래하고 또 여인이 술람의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서 노래하고 또 여인 술람의 여인의 친구들이 술람의 여인을 질문하고 술람의 여인이 자기 여자친구들에게 말하고 또 남성들이 예전에 남성들이 또 노래하면 또 그 여인이 대답하고 아가서는 누구의 노래가 가장 많이 좋게 났습니까? 1. 솔로몬 이 술람 여자들의 아니 두 가지 남자와 여자의 노래 중에 누구의 노래 가장 많이 기억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여자인 줄 알았죠? 여자입니다. 여인의 노래가 제일 많이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자를 세워봤어요. 그러니 여인의 노래가 굉장히 많이 이 여성들의 마음속에 감성이 뜨거워졌죠. 여성들이 그걸 쓰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세세하게 쓰죠. 극본, 극작가 중에 여성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그러니까 아주 자세하게 쓰죠. 하여튼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서정시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시편이죠. 시편. 시편. 그 다음에 잠언은 대표적인 게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교훈적인 거 많이 있죠. 물론 잠언에 뭐 많이 있지만 잠언. 잠언 31장 3절 다 읽어볼게요. 잠언 31장 3절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그런 것은 교훈이죠. 누가? 르우엘의 어머니가 르우엘 앞에 놓고 한 것을 보냅니다. 르우엘의 어머니가 31장 보시면 르우엘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놓고 루벨을 놓고 말을 하십니다. 아들아, 좋은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 칭찬을 받으리라. 이걸 노래로 했는데 그 시하는 거예요. 교훈적인 시죠.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얼굴 보지 말고 영성과 마음을 보고 짝을 보라라. 이런 시죠. 굉장히 이례적이죠. 은혜로운 시죠. 전도서는 뭘까요? 전도서도 좋은 시에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매자의 지혜자의 마음은 토상집에 있어도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한 집에 있네요. 연락이라는 말씀은 뭐냐면 잔치를 끓는데 지혜자의 마음은 늘 토상집에 있다. 이 말은 그 마음 아픈 사람들을 잘 돌보기 위한 마음이 있는데 우매자,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 자취집에만 늘 관심이 가는다. 그러니까 초상집에 두 번 가면 자취집에 한 번 가고 그러는데 아주 어리석은 사람은 자취집만 찾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 아픈 사람들을 위로 듣는다. 이런 것이 전도서 7장 4절. 뭡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서도 허공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딱 젊은이들을 불러놓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서도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는다. 여러분 이렇게 써 있는 게 장난 아닙니다. 그리고 연습을 많이 해야지. 그런데 그 좋은 시죠. 좋은 시. 그러니까 좋은 시가 잠언이나 전도서에 참 많이 들어있고 서정성이 있는 것들 노래 서정성이 서정시라기보다는 노래로 정말 그런 노래는 시편 안쪽도 있고 그다음에 그 급시 이 노래를 가지고 이 시를 가지고 극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은 욕기와 아가서에 누가 재능 있는 사람은 욕기를 뮤지컬로 또한 아가서를 뮤지컬로 아가서를 뮤지컬로 아가서 뮤지컬 할 때 아가서 뮤지컬 이렇게 하면 재미없죠? 그래서 황홀한 만남 프로포즈 그리고 꿈같은 세월들 뭐 이래갖고 제목을 딱 짓고 이 만남과 프로포즈와 꿈같은 이 데이트에 대해서 한번 쫙 아가서를 뮤지컬로 만들어도 굉장히 좋겠죠. 여러분 중에 만들면 보지 생각이 있겠지만 한번 이렇게 누가 만들어주면 참 아름답고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아가서의 노래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인체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표현하고요. 아가서의 보면 뭐 그 여성의 인체에 대한 표현법이 나오는데 그 여성이 멋진 거라고 눈을 보고
아니라 그걸 굉장히 아름다워요. 제가 고등학교 때 누구의 도움을 주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후면도 뭐 그런 장면이 있는 거죠. 누구를 위한 도움을 불리나 무기와 장식가락 이런 것들 보면 고등학생으로서 감히 볼 수 없는 이 성적인 그 피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이 크찬 신실한 고등학생 문학소년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표시해놓고 계속 마치고 대체 파우스트를 읽었는데 너무 어렵고 근데 뭐 무기여자니까 누구를 위해 도움을 물리나 누구를 위해 도움을 물리나 같은 것들은 좀 가끔 보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또 어느 가서 보지 마시고 지금 보면 현대인들이 보면 근데 그 당시에 1970년대 말에 순진한 고등학생이 책을 문학책을 읽는다고 읽었는데 그런 책들이 막 거기서 돼 있어서 하여튼 글쎄요. 근데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잠을 좋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아가수가 좋을 때 있어요. 때로는 욕기가 좋을 때 있어요. 고난스럽고 어려울 때 욕기가 좋을 때 있어요. 그 다음에 시편이 참 좋을 때 있고요. 시편이 사람마다 다르고 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고 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고 때마다 다른 그 사람의 신성을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골고루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에요. 사람. 축구를 이야기하면 이게 리더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차근차근 따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아무 생각 좋아서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약속이 아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교회는 다양하게 배설을 놔야 돼요. 어떻게? 사람 종류보다 다섯 배의 다양한 컬러의 프로그램 같은 만들어 놔야만 그 사람이 와서 이렇게 웅크리고 빌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왜 이렇게 막 그 교회는 여러 가지 순서가 있는가?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한 가지만 만들어 많지만 어떤 사람은 많지 않아요. 제가 고등학생들을 할 때 보면 참 하나님의 손에 계신데 어떤 남자친구 애들은요 신기하게 남자아이들이 기도할 때 열심과 특심을 내는 아이들이 있어요. 참 키워받기 아름다워요. 어떤 남자아이들은 기도집회만 하면 뒤에서 대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음날 체육대회 가면 그 친구들이 운동장에 아니 짱가요. 운동장의 주인공이에요. 굉장히 그렇게 뛰어다녀요. 근데 그게 없으면 그들은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떠난 것 때문에 인생을 방어하는 그 인생을 방어되는데 그런 끈끈한 것들을 자꾸 만들어주면 교회의 정원을 누리고 참 신기하죠. 그래서 높이가 좋을 때 신기한 것도 있고 자원이 좋을 때 있고 전도수가 좋을 때 가스가 좋을 때 있는데 그러면 다 와서 하나님께서 이 다양한 칼라의 시와 노를 인간에게 주었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었다. 여러분들 요즘 어떤 말씀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맞는 이 높이 시키는 장면에서 알아서 읽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쉬워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다섯 가지 자 각종의 책이 서장식, 오식, 육식으로 나누지만 대표육주의 기법들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알아보고 좀 더 나오겠지만 대표육주의 기법들은 자 대표육주의 네 가지 기법은 뭐냐 하면 잠깐 따라올까요? 평행법 시작 평행법 그 다음에 비유법 시작 그 다음에 비법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읽어볼까요? 언어유희 시작 언어유희 네 번째는 아크로스틱 시작 아크로스틱 하면 좀 처음 듣는 얘기죠? 그래서 쉽습니다. 첫 번째 그냥 대충 먼저 설명할게요. 평행법이란 조금 이따 자세히 나오지만 평행법이란 하여간 반복되는 거예요. 반대는 똑같은 반복되는 거. 다시 평행법 시작. 비유법은 뭐냐면 어떤 내용을 은유나 지규로 국어 시간 같은 날든 은유나 지규로 그런 거 다 찾아볼 거예요. 세 번째 언어유희는요. 언어유희는 철학을 배워본 사람은 알겠지만 동어 반복이라는 게 있어요. 동어 반복이라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믿지 않는 자는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굉장히 멋있는 말 같지만 똑같은 말을 늘어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더 말하면 이런 것이죠. 물은 물이다. 굉장히 멋있는 것 같지만 물은 물이죠. A는 A다. 이런 것들. 혹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언어이죠. 육해, 상태, 통해 이런 거죠. 쾌쾌 이렇게 나가지만 외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 말할 때 육해, 상태, 통해 하면 잘 모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은 육해, 상태, 통해 하면 그게 언어이고 비슷한 것들을 막 말을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이런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영어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세상을 conform 하지 말고 세상부터 transform 하라. 하면 form이라는 것은 폼이죠, 폼. 그냥 보면 되는 폼. 근데 폼인데, 세상을 향해서는 conform 하지 말라. con 하면 영어로 con이죠. con 혹은 com 하면 뭐 함께, 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영어의 접두사 중에. 영어 쓰기가 같은데. form 하면 form을 함께 갖는다. 함께 form 잡는다. 따라간다는 거죠. 세상을 conform 하지 말고 세상을, 세상의 form을 함께 해주지 말고 transform, transform은 옮긴다 이거죠. transform 하면 집에 도란스라고 있죠. 도란스. 그런 거 그게 도란스가 transformer라는 말, 그 일본어 말인데 transform 하라는 건 세상으로부터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서 다른 길로 transform. 이게 로마서 12장 1절인데 세상을 분발하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할 때 conform 하지 말고 transform 하라. 그러니까 conform 하지 말고 transform 하라. 이런 것들, 이런 용법들이 히브리어로 나온다는 그런 용법들이 히브리어로 신기하게요. 자음이나 모음 발음에 따라서 비슷한데 뜻이 많이 바꿔지는 게 있어요. 라마드 하면 배운다는 뜻입니다. 라마드는 배운다. 라마드 해서 이게 강조형이 되면 라마드 곱하기 라마드 곱하기 하면 이게 리메드가 되는데 그냥 이렇게 이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다고 생각하고요. 리메드 하면 라마드 곱하기 2인데 리메드 하면 가르친다는 거예요. 라마드 계속하면 리메드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라마드 배우면 리메드 가르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장 잘 가르치는 가르치는 방법은 잘 배우는 것이다. 이런 것들, 이런 용어, 이 단어를 잘 이용해서 언어적으로 유인한다. 아크로스틱은 좀 이따 제가 설명하는데 기가 막힌 건데 이것이다. 우리나라 말하면 기역, 미역, 기글, 미역, 미음, 비음, 시역, 이역, 지역, 계속 그걸 가지고 1절, 2절, 3절, 4절, 5절, 6절 쓰는데 참 신기하게 다시 다 설명하지만 1절은요 기억으로 시작해요. 2절은 니은으로 시작해요. 3절은 디귿으로 시작해요. 4절은 리을로 시작해요. 5절은 미음으로 시작해요. 히브리어는 알렙, 베트, 김멜, 갈렙이 조금 전에 제가 몇 개만 써드리니까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원래 그 히브리어 그린 거거든요. 지금 알렙 하면 알렙을 시작하고 베트, 김멜, 달렙 시작하거든요. 이게 알렙, 베트, 김멜, 달렙 쭉 나가요. 22개 문자를 1절부터 사용해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가위 없는 각기어 가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가을에 2절은 나는 찬양한다. 그 3절은 이것이죠. 그, 뭐, 다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3절은 다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4절, 랄랄라 찬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라로 촥 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지으면 뭐가 도움이 될까요? 외우기가 쉽겠죠. 암송하기도 쉽고, 그리고 정리되니까 시부선 시가 막힌다. 그렇게 지은 시가 소개하겠지만, 10편 119편이고, 또 예레미야 애가는 다 그렇게 지었습니다. 우리 한국말은 번역감이 이상하지만 히브리 보면 딱 가사로 보면 그게 다 그렇게 쭉 순서로 되어 있다. 그런 기법입니다. 자, 이제 1번 평행법을 봅시다. 이제 평행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평행법 시를 찾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페이지. 히브리시의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기법으로 생각을 연결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이면 다음 몇 개 나누십니다. 첫 번째는 보험의 반복적 행위법. 그러면 비슷한 것을 반복하는 기법. 자, 읽어볼까요? 10절 15페이지 1절. 시작.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유활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자 누구입니다. 유활자 누구오며 거할자 누구입니다. 또 주의 장막, 주의 성산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죠. 이런 비슷한 내용을 반복한 대표적인 시가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한번 찾아보실래요? 한번 시편 136편을 찾아보시죠. 도움의 반복적 행위법에 아주 대표적인 시편 136편. 시편 136편 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시니 영원하리로다. 2절 볼까요?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시니 영원하리로다. 계속 감사하라. 영원하리로다. 3절도 시작. 모든 신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시니 영원하리로다. 마지막 절 26절 볼까요? 26절 시작.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시니 영원하리로다. 계속 반복해서 감사하라. 그 인자하시니 영원하리로다. 자, 시편 136편에는 감사하라 그 인자심 영원합니다. 몇 번 나올까요? 네, 26번 맞았습니다. 각 절마다 있기 때문에 26번. 그러니까 26번을 동의 계속 반복합니다. 동의 반복합니다. 그 다음에 2번, 2절, 2번. 대주적 행행법. 이거 뭐냐면, 첫째 행과 둘째 행이 서로 대주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인자하는 자는 시작. 인자하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하는 자기의 영혼을 양합니다. 그러니까, 반복하는데, 반대되는 것으로 반복하는 거죠. 잠언 12장 17절 참고로 한 군데부터 찾아볼까요? 잠언 18장 12절 잠언 18장 12절 자, 지금 이제 도움의 반복적 행위법과 대주적 행위법으로 똑같은 내용을 표현한 기가 막힌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잠언 18장 12절 잠언 18장 12절을 대주적 행위법 무슨 법법하니까 약간 이런 편법이 있다. 아, 그냥 일단 한번 아세요? 우리가 다 쓰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말에서. 우리말이나 일상에서 쓰고 있는 것들 잘 구분지어 이론을 만들면 그게 학문이 되는 거죠. 그게 학문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국어도 뭐 국물 하면 발음법, 한국어 발음법, 국물 국자 하면 이렇게 기억 발음이지만 그게 아주 만드는 거죠. 국물 그러면 뒤에 미음이 오고 앞에 오면 이게 기억이 이음 발음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들에서 가르치면 굉장히 네이티브 스피커가 와서 가르치는 한국어 발음법이죠. 국자하면 국사하면 뒤에 지읒이 오고 아가 오면 이 기억 때문에 자가 그 강음으로 자른다. 국자는 사람이 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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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그런 별로 안 좋은 발음이고 국자 주세요. 좋은 발음이죠. 네이티브 스피커의 발음. 근데 그걸 이론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18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합니다. 이것은 대수적 행위법이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 뒤에는 겸손 나오고 교만은 멸망이고 겸손 존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이런 뜻이죠. 대수적이고 근데 이 내용을 도움의 반복적 행위법으로 한번 만들어볼까요? 비슷한 내용으로 행위법으로 16장 18절 잠언 16장 18절 잠언 16장 18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시죠. 교만은 폐망의 승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게 앞잡니다. 이건 대주는 게 아니라 동의 반복적이죠. 교만, 거만, 폐망, 넘어지게 반복하는 거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 여러분의 언어를 잘 녹음해서 분석해보거나 여러분의 글을 잘 써서 분석해보면 이런 표현법을 어떤 표현법을 자주 쓰는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동의 반복법을 많이 쓰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대주적 행위법을 많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누가 이렇게 설명할 때 잘 분석해보세요. 예전에
굉장히 그 금융사회 분들과 그 설계를 구속했는데, 하 목사님은 단수적 팽이법을 많이 쓰고, 저는 동의 반복적 팽이법을 많이 쓴다. 라고 이렇게 쫙 해놨어요. 그, 분석했는데, 맞아요. 예를 들면, 저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좋아하십니다. 죽어서 포기하십니다. 그래서 몰아붙이죠. 근데, 하 목사님은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실력이 능력이 아니라 거룩이 능력입니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대중적 그런 팽이법 쓰죠. 그래서 저도 요즘 어디서 좀 가끔 이렇게 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뭐 이런 걸 이렇게 반복하죠. 네. 3. 어떤 게 더 좋은가?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자기만의 3번 보세요. 합성적 팽이법. 합성하는 건데, 둘째 행위, 첫째 행을 보충 완성한다. 그러니까 완전히 동의방법도 아닌데, 자 보세요. 하루 일곱 번 너희 권능이든 자들아, 시작. 너희 권능이든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왠지 낯설거나 친근한 언어가 나와 있죠. 그 영어가 나와 있는데 다 각지 각자의 방언으로 이루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발음을 무서워하지 말고 각자의 방언으로. 처음부터 어떻게 하는가가 잘 모르죠? 에스크라이브인가, 어스크라이브인가, 아스크라이브인가. 어떻게 있습니까? 예? 에스크라이브. 그냥 우리 그 한국에서 그냥 바른 거. 어떻게 했을까? 자, 시작! 아, 식상하게 읽으세요. 식상하게. 시작! Ascribe to the Lord, all mighty ones. Ascribe to the Lord glory and strength. Ascribe to the Lord the glory due His name. Worship the Lord in the splendor of His holiness. Amen. Amen.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한 가지 중간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무슨 뭐 팽이법, 비유법 그 언어들이 다 배우고 나오면 힘을 쓰는 게 힘들어집니다. 동의방법적, 대조적, 합성적, 상징적, 팽이법, 계단식 팽이법 다 쓰고 나면 시편을 읽는 게 힘들어집니다. 이것은 동의방법적 팽이법일까? 합성적 팽이법일까? 아 이거는 그렇게 읽으면 힘을 잃습니다. 이거는 그냥 배우고 쑥 들어가 있는 거고 시를 쓰는 방법 그냥 쓰면 됩니다. 오늘 가서 비오테이프 한번 빌려보세요. 죽은 지인의 사회 로빈 윌리엄스인가요? 그 주인의 로빈에서 만난 주인공, 애 주인공 그 주변 지인의 사회 그 보면 그 로빈 윌리엄스가 우리 그 오늘 이렇게 박종렬 선생 시대를 생겼죠. 그런데 이제 그가 고등학교에 교사로 가서 시를 가르쳤죠. 그럼 이전에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시는 이렇게 쓰는 거다 막 복잡하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는 가서 시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쓰는 방법을 다 치달았죠. 다 치달고 시를 쓰게 하죠. 동굴로 가서 시를 쓰게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 쓰는 걸 무서워했는데 시가 쓰여지는 거죠. 그런데 그 선생님이 문제가 되어서 그 선생님이 떠나죠. 떠나는데 맨 마지막 장면 다시 선생님이 오셔서 그걸 다시 다 부셔놓고 거기서 강의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시는 마음으로 쓰는 거지 그 따져가면서 쓰면 읽을 때 마찬가지로 시편 읽을 때 배웠지만 아 이런 것이 있는구나 뼈를 잡기 위해서 배우는 거지 이렇게 분석적으로 읽어서 다음 주에 가면 내가 신당인데 이렇게 가르쳐야지 그러면 사람들로 하여금 시를 어렵게 만듭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면서도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면 그 잠깐 가르치는 게 아니겠죠. 그리고 요즘 슬픈 것은 프로포즈나 데이트나 그다음에 결혼의 문제에서 너무 복잡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 강의 듣고 나서부터는 결혼이 힘들어지는 거죠.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좋아해야 되는데 그게 맞지 않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그냥 좋으면 좋은 거예요. 아무나 막 사귀라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이 그 결혼 예비 학교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걸 배우는 거에 전혀 맞지 않아요. 근데 왠지 좋아. 그 시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제시하는 것은 맞지 않는데 그냥 자기에게 좋아. 그럼 첫 번째 프로포즈 해야 돼요. 프로포즈.
아무것도 그 다이겠지 몸이 망쳐버리죠. 저는 여러 번이 됐지만 프로포즈하고 그 다음에는 프로포즈한 다음에 상대방이 예상을 사귀는 거 노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사귀는 건 둘이 좋아야 사귀는 거예요. 그걸 혼자 직접 증세가 마찬가지는 그런 것을 너무 사는 것과 많은 것을 어렵게서는 안 되거든요. 배우는 거고 필요 없는 건 그렇지 않아요. 필요 없지 않고요. 그걸 배워놓으면 쌍 소화가 되어서 말씀을 읽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언제? 가르칠 때. 언제? 큐티할 때. 큐티할 때 몸이 마음껏 해보려면 이것들 잘 나이에서 10가지 다 써놓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은 여호와는 자비 오시며 여호와는 공의를 베푸시며 이렇게 큐티할 때는 여호와는 같은 거 1, 2, 3, 4, 4, 하는 겁니다. 또 대중 대결은 믿는 사람은 서고 믿지 않는 사람은 슬픔을 당하냐. 딱한 거 그 맞아. 이게 감각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카피닉으로 나오면 굉장히 좋습니다. 카피닉으로 쫙 나오면 좋죠. 네, 그 도움이 됩니다. 다음, 4번, 상지적 평행. 이건 지위와 의미를 많이 사용해서 평행을 만든다. 10편 40편 1절 읽어보시 시작. 하나님의 사슴이 신념을 하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다섯 번째 시작. 길반식 평행과 앞행의 것을 받아서 길반식을 합니다. 내가 사는 아이들이다 나의 돈을 쓰고 나의 돈이 성질을 찍는 영혼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평행법은 첫 행과 둘째 행을 엇갈릴 필요만 하는 굉장히 어려운 평행법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런 대로 많이 씁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가는 것 같아요. 내가 병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일이 있어요? 비 다시 비를 받아 어찌 진부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지혜를 선포하니까 비 여호와여 주께서는 금액에서 다시 애교 들어가서 여호와의 나를 돕는 자가 돼서 헤어나이다. 영화에 이런 기법이 나오고 드라마에 이런 기법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6가지를 어쨌든 한번 나왔으니까 읽어봅시다. 제가 붙일 때마다 한번 읽어주세요. 읽어주시면서 첫 번째는 동의 반복적 행위법. 다시 동의 반복적 행위법 시작. 두 번째는 대조적인 행위법 시작. 세 번째는 합성적, 합성적이기 때문에 제가 합성을 하겠습니다. 합성적 평행법. 네 번째는 상징적 평행법. 상징적이라는 것은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 겁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당신의 목은 상아 망대 같으며, 당신의 눈은 비둘기 눈 같습니다. 이렇게 이 상징적 평행법이죠.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안고 없는 찐빵이 헛것처럼 당신 없는 이 옛날 표현, 당신 없는 세상은 행복입니다. 이게 상징적 표현법이죠. 그 다음에 길다식 표현법은 이걸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런 게 있을까요? 이런 거죠. 이게 평행법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죽지 않으며 죄인에게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에게 앉지 않는다. 복인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선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죽지 않으며 좋은 사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따라간다. 말로. 그다음에 죄인에 서지 않는다. 선다. 오만한 자에 앉는다. 딱 앉는 거죠. 근데 또 악인, 죄인, 오만, 악인은 도덕적으로 그 잘못 사는 악인이고 죄인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고 오만 이것은 적절한 하나님을 막복하는 것 이게 자꾸 발전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체적 평행법 괜찮으신 것. 자, 한 번만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실습을 해보는데 그냥 실습 그 어렵지 않게 손에 나오는 것들을 하되 슬픈 이야기는 역사를 하지 말고 역사람에게 한번 상징적인 평행법을 아니야 상징적인 평행법을 써갖고 한번 옆사람을 칭찬해 봅시다. 시작! 하세요 한번. 나는 여러분 가운데 시선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됐어요. 오늘부터 시작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신을 짓는 것을 그래서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이런 가을에 그래서 오늘 홈페이지에 막 띄우세요. 시 같은 거 좋은 글들 띄우세요. 이렇게 띄우고 그다음에 조금만 더 하고 이렇게 비유법 두 번째는 비유법인데 평행법은 여섯 가지가 있다. 한번 읽어볼까요? 평행법이 여섯 가지만 읽어주세요. 시작! 노위반법적, 대조평행법, 합성적평행법, 상적평행법, 계단식평행법, 대조평행법. 그 다음에 비유법인데 두 번째는 비유법. 힘을 시인을 독자의 마음으로 뚫고 들어가는 생생행을 내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방식까지 되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구법.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오. 여러분, 눈동자같이 지켰다면 뭐라 했습니까? 눈을 부릅뜨고 지켰다고요? 그게 아니라 사람이 눈을 지키듯이 눈을 지키듯이 지켰다. 참죠? 뭐 사람의 몸이 눈동자를 지키다. 먼지가 오면 제가 설명했죠? 먼지가 오면 손으로 막고 입을 막고 그런데 눈꺼풀을 막고 그 눈꺼풀과 손과 입김을 통과한 위대한 문제는 눈물이 비어서 맞는다. 위로부터 침투하는 곳에서 머리카락이 막고 그 다음에 겉눈썹이 막고 눈꺼풀이 많고 속눈썹이 많고 이 코로통한 위대한 빗물 속에 있는 것들은 눈물을 해서 막는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지킨다. 이걸 그 눈동자같이 지킨다라고 지배적으로 표현하죠. 표현하죠. 의류법은 그 의류적인 것. 영화는 나의 목적이다. 과장법은 내가 밤마다 눈물로 내치자. 설마 밤마다 눈물로 책상을 뚫으면 내일 도착했어요? 이렇게 써야지 정직한 건가? 내가 8며칠부터 8며칠까지 밤마다 눈물을 적셨습니다. 밤마다 하면 일평생 적으신 거 아니에요? 그게 이런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를 들면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맞춰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 다 뒤집어 책임을 안 한다고 그냥 알아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너무너무 그걸 너무 정확히 따져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너를 보내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죽게 두려우니 나는 나의 마음 나의 몸 못해요. 그래서 그걸 딱 물고 하면 해서 그런 걸 못 보는 거다. 그래서 이거 내 평생 산동안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나는 평생은 못해. 그러면 그건 고백 못해.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사랑이 기상인데요. 그렇다고 밥 먹듯이 거짓말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이가 밤마다 눈물을 적시겠어요. 야곱이 서운하고 어떻게 그가 평생 좀 막상 이야기 아니라 이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 또 주를 향한 이 고백이라는 것 말한다는 것은 그렇지 못할 때라도 이야기는 함께 들으시죠. 그럼 들으시면 하려면 그 들은 것을 다 거짓말 듣느냐? 아니에요. 그 완벽한 고백을 하려면 일평생 고백 못해. 남자가 여성에서 난 평생을 지킬 거야. 어떻게 평생 지킬 거야? 아무도 없고 도망갈 수도 있고 그 힘든 거야. 도망갈 수도 있는데 자기가 옆에 있을 수도 없는데 나는 일평생 네 곁에 있을 거야. 내가 어려울 때 나는 너의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내가 어두울 때 나는 너의 등불이 되어주고 비가 내리면 나는 너의 나는 너의 웃음이 되어주고 나는 햇볕이 올 때 나의 너의 구름이 되어줄 거야. 안전하지 모르게 내가 만일 좀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잠깐 하는데 근데 그대 위에 머물고 뭐 그런 거 있어요. 젊은 생활처럼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주님과 고백도 못해. 사랑이라고 고백도 못해.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내가 널 지키는 고백하는 거죠. 과장법이 성이 있습니다. 과장법이 얼마나 있느냐? 여러분 10편 18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10편 18편 하나님을 과장하는 거죠. 하나님은 과장은 아닌데 그 표현법을 굉장히 강하게 씁니다. 강하게 의류법이기도 하지만 과장법 의류법이기도 하지만 과장법인데 그냥 과장이라기보다는 한번 보시죠. 10편 18편을 한번 읽으시죠. 1절만 읽을까요? 1절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볼 때의 모습을 의인화면으로 보십시오. 불절이세요. 6절 내가 환난에서 너한테 알려면 아니게 불절되고 8절 그 코에서 연기가 오고 한 코에서 또 나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는데 이거 불이 나와 사는데 그 불에 수직합니다. 그러세요. 저가 또 하늘을 들으시고 감기 마시 그러면 어떡할까 싶으세요. 그 불을 타고 나가시면 바람달을 들으시겠다.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나오는데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하늘 예정을 받으시고 진행하시는 데 엄청나신 우박과 숲을 내더라. 그 산을 화살을 나에서 저를 드시며 만 번개로 피하셨고 그 파하셨다. 파하셨다. 조금 더 내려가 볼까요? 여러분 좀 내려가서 한번 더 봅시다. 그 18편 좀 내려가서 아주 그 내려가서 한 군데만 33절 이하에 33절 이하에 33절 이하에 뭐 나의 말로 암사슴발같게 하시고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두 얼마나 활이 아름다워 암사슴발같이 만들겠어요? 저를 가르쳐 싸우겠는데 활이 맨팔 못하는 겁니다. 주께서 주의 몸편에 42절 내가 저희를 바람 앞에 티끌같이 쳐드리고 티끌같이 쳐드리겠어요. 아무리 큰일 쳐더라도 그 시원하게만 쓰겠습니다. 이렇게 치더라도 지켜주셔야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내가 대접을 볼 때 그러니까 빛을 처음 짜는 거예요. 동양영화 보셨어요? 사과를 탁 쳤는데 한 사람이 다 사과를 받아서 딱 쳤어요. 와 근데 두 번째 사람은 사과 탔는데 반쪽을 딱 쳤어요. 세 번째 사람은 사과 탔는데 탁 쳤는데 위쪽이 났어요. 마지막 사람이 딱 나와.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근데 내가 세상에 사람 터졌어요. 근데 떨어진 사람은 없어요. 사고가 사고 다 먼지가 되어서 공중에 붙어졌어요. 이게 먼저 하실까? 공중 진공 화기법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맞는다는 거예요. 사람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는데 나의 나를 대접을 하는데 내게 나를 가르쳐서 집시 가르쳐서 내가 어떻게 대접을 탁 할 때 탁 해서 먼지처럼 흩어버린다. 그런 능력을 주신다. 과장. 하여튼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수사적증. 유능이 여호와의 것이 새로운 정파하며 그 영역을 다 컴파하고 다섯째 의인과 의인은 사람 아니고 사람처럼 하는 것. 참 많이 나와요. 10편 19편 이걸 잘 찾았는데 7가지 시작. 나는 나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어떻게 나는 나에게 말하겠어요? 어떻게 밤에 지식을 전하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번 이것을 네, 그냥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정리를 요 것은 나왔다고 한번 듣을 때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걸 뭐 듣을 때 하느냐 그렇지만 제가 뭐 하는 생각인데요. 다 뛰는 시간에 생각을 좀 쉬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으로 많이 하면 좋겠지만 그것도 생각하는데 굳혔다 뛰었다는 시간에 약간 이 쉬는 있는 그 시간이 좋아요. 그래서 탁 이렇게 떨어지면 왼손을 떨어뜨리나 하면서 머리가 아주 맑아지죠? 머리가 맑아지죠?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머리를 맑게 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매번 일이 잘 풀리면 쉼이 없으면 잘 풀리면 안 돼요. 가끔가다가 점수도 놓치고 매번 갈 때마다 쫙하시고 점수를 그 대단히 좋은 인생이지만 별 재미가 없어요. 딱 그냥 점수를 놓쳐서 거기서 우연히 이렇게 봤는데 책을 보겠는데 그 책을 읽는 것이 평생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사람과 세우는데 갑자기 옆에 사람이 딱 공격을 해서 그 삼각관계가 됐는데 그걸 해결하면 더 사람과 또 좋아지기도 하고 그 인생의 그 인터벌 있어요. 그 야구가 재미있는 것은 회가 이렇게 거듭되면서 그 체인지하는 때가 있죠. 축구가 재미있는 것은 그 공이 아웃 그 라인 아웃 라인으로 아웃되는 그 시간인 거죠. 그게 전혀 없으면 굉장히 피곤해서 운동이 모릅니다.
운동이 운동입니다. 그 운동경기 골이 있어서 골이 들어가면 골인이 되면 공을 가져 주말에 오는 그 시간이죠. 그런 시간들이 경기를 항상 영이 큰 우리 인생에 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너무 깊게 상상은 차분 못지. 어쨌든 이 엉뚱한 생각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법이 있고 다음은 읽고요. 지금법 시작. 그 다음에 또 무슨 법이 있다고요? 의료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법이 있어요? 마장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사적 질문. 어찌하여 하는 수사적 질문. 수사하기만 질문이 아니고 수사라는 것은 표현한다는 거죠. 잘 표현해서 질문. 그 다음에 의인화가 있죠. 의인화. 의인화 있죠. 한 번만 더 시험이 아니라 시행해보고 좀 쉬었다가 또 하기로 합시다. 옆 사람에게 과장법을 사용해서 칭찬해보기를 바랍니다. 시작! 기분이 나쁘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 저를 향해서 과장법을 사용해서 칭찬해 시작! 예, 됐습니다. 여러분이 그 말 다 진심을 드십니다. 얘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과장법을 쓰면 하나님께 보고 있다가 여러분 하나님 보다가 너 정말이야? 자녀가 와서 아버지에게 아빠, 아빠는 세계에서 키 제일 세. 그래요? 아이고, 잘해. 제가요, 어릴 때에, 제가 어릴 때가 아니라 이 아이들 어릴 때에 종이를 갖고 와요. 컴퓨터가 그때는 돈트 프린터였는데 비싼 거 샀어요. 9P짜리 쓸 때 제가 24P 프린터를 샀고 16대 FT부터 제가 컴퓨터를 샀거든요. 발전은 별로 없었어요.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는 것은 월드풀 스크린밖에 없어요. 89년도에 컴퓨터를 샀는데 16대 FT인데 그때부터 굉장히 업그레이드했지만 쓰는 내용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때 24P 노트 프린터에서 나오는 옆에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오늘 요즘처럼 이렇게 레이저나 이펙테이션을 이렇게 하는 거. 근데 그거 구멍이 뚫린 걸 이렇게 써야지 돼요. 그럼 아이들이 막 재밌게 했다가 딱 제가 리포트를 쓸 때 이게 탁탁 점심 나오죠. 그렇죠. 그런 걸 이렇게 쓸어서 내야 되는데 아이들이 딱 보셔. 그러니까 열 장을 딱 갖다 놔요. 딱 갖고 잘 되고 누가 의미하니까 박수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빠는 세계에서 최고라고 최고의 칼자들은 거죠. 왜냐하면 엄마는 한 달씩 썼는데 아빠를 쪘으니까 사실은 아니야. 내가 그때부터 가서 뭐 나보다 더 칼자들이 많아요. 두꺼비 섭신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요 이번에 또 프리미엄 줄 수 있죠. 그 올리스 거품은 열릴 때 뻥 소리가 나는 것이 정상적인 거죠. 그 우리 아이는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막 그러면 내가 좋아. 그래서 귀를 닫고 딱 뻥 소리가 나죠. 그럼 우리 아이가 박수 줘요. 아빠는 최고 힘이 셉니다. 그래. 제가 최고 힘이 세요?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거두지 않았다면 나는 뭐 미래가 없어요. 개혁돼요. 이렇게. 그러나 그 아이는 나를 과장해서 칭찬했는데 그러면 제가 그럴까요? 설명할까요? 아니야. 네가 인생을 잘못 살았지. 나는 살아보면 최고의 칼자리가 많이 있다는 걸 아는 거야. 그리고 너는 틀렸어. 너는 잘못 파악한 거야. 너는 잘못 이해하고 잘못 파악한 거야. 그래요? 또 어릴 때 반대로 우리 아이가 와서 이랬어요. 하면서 아빠 나는 그 만화영화 나오면 아빠 나는 저 사람 이길 수 있어! 딱 그러다가 엄마가 참 과장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 그 걔가 정말 이길 수 있어. 그럼 내가 이러니까 싸워. 야. 내 사람이 하트면서 저는 내 아내를 칭찬합니다. 당신이 만든 김치는 제게 최고입니다. 딱 그러다가
정말 막 기분 좋아 다음 날 반전이 달라지죠? 그런데 그러면 내 아내가 당신이 세계의 모든 김치를 먹어봤어? 라고 부르면 내가 대답할 줄 모르겠죠. 그때부터 아무 말도 안 하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어떨 때는 시를 지으면서 사람을 향해서 과장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걸 너무 무서워하고 그러면 그걸 거짓말시키는 게 아니라 그 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하늘만큼 땅만큼 좋아해. 그런 것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이에요. 인마을 카트는 인간과 인간이 그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그 직관적인 시간과 공간, 예를 들어 카테고리, 범주, 뭐 이런 게 어려울 때 하여튼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지만 그런 것들만으로 사랑이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없어요. 직관적인이나 범주, 이성적인 형식뿐만 아니라 물론 거기에 감성도 들어있지만 사람과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 속에 주신 좋은 것이 감성의 감성, 감성에 나오는 합수 열정, 그 열정에서 헌신하고 집회 같은 경우는 집회 때의 감성과 지성이 터치받고 의지가 터치받으면서 또 감성이 터치받는데 복합적으로 결단을 하고 사역자는 집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가슴이 쿵쿵하고 항상 가슴 뭉클뭉클해서 호황의 이야기만 안 되겠죠. 그러나 지식된 이야기 따지고 따지만 어느 순간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고백. 그래서 찬양이 중요한 게 그거예요. 찬양을 주택을 중요해. 찬양을 하면서 주께 나아가며 주님을 고백하며 자기 인생이 바뀔 거죠. 그래서 겁먹지 말고 오늘 이렇게 좀 쉬었다가 또 그럴 때 사람을 향해서 표현하세요. 사람을 향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표현하세요. 그리고 공동체를 향해서 표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하시고 그런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어 유지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